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어떤 나라에서든지 5월은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그런 날씨와 그런 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계절인 5월을 우리 성모님의 달로 정해서 또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은 참으로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성모 성월은 매월 마지막 주에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맨 첫 주 시작하는 첫 주 토요일 날 봉헌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개 보면 5월이 성모 성월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끝에 돼가지고 성모의 밤 한다 그러면은 아 성모 성월이었구나 이렇게 때늦은 그 후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초에 성모의 밤을 해서 그날이 성모 성월이라는 것 그것도 알려주고 또 동시에 이 한 달 동안 특별히 성모님의 신심을 본받고 그분의 신앙적인 모범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회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늘 네 번째 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성모의 밤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왜 첫 번째 합니까? 하고 그런 의문을 갖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성모님을 가리켜서 신앙의 모범이시다. 즉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 중에 모범생이다. 성모님을 능가할 수 있는 신앙의 모범생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성모님이 신앙의 모범생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 구세주를 세상에 낳아주신 그런 역할만으로도 중요한데
그 외에도 성모님은 언제나 늘 겸손하시고 특별히 순명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분. 그래서 신앙이 뭐냐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겸손이고 그것은 순명이다. 인간에게 순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 순명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들과 성모님의 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모님의 신앙은 하느님의 뜻에 언제나 순명하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뭐냐? 우리의 신앙은 제멋대로 신앙입니다. 기분 내키면 열심히 하다가도 또 뭐 심사가 뒤틀리면 제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기분 내킬 때 열심히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본래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 욕심, 내 주장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성모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게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였고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그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그건 바로 동네 어귀에 붙잡혀가지고 돌로 맞아 죽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걸 아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예 주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때 이미 성모님은 죽음을 각오하신 것 아니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구세주를 세상에 낳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뭐 비단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모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언제나 늘 앞에 나서서 뭔가를 이렇게 설치고 뭐 알아달라고 그렇게 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늘 뒤에서 남모르게 기도하면서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마음에 간직하였다. 그 예수님을 낳을 때도 무슨 따뜻한 안방에서 낳은 것이 아니고 말 구유에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낳고 나서도 헤로데가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꿈에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집트로 또 피신을 내려갑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일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성모님의 위대한 신앙의 그 정신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마저도 다들 도망을 가고 자기 살궁리를 하느냐고 다 내뺐는데 성모님은 그래도 그 십자가 밑에 계셨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였는지 아마 자식을 먼저 앞세우고 난 모든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기보다 먼저 앞세운 아들을 또 품에 안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랬던 성모님.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머니로 내어주시고 또 성모님은 우리가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모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의 어머니 또 우리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계시지만 교회의 전체 어머니이시고
또 우리 신앙의 모범이시고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의 따뜻한 어머니이신 성모님, 그 성모님을 기리는 오늘 이 성모의 밤, 이 성모의 밤을 보내면서 우리도 각자 성모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어떤 모범을 한 가지 이상씩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적어도 이 한 달 동안만큼이라도 묵주에게도 열심히 잘 바치고 또 성모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